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강릉, 강릉에서 부산을 오가는 동해선 고속열차길이 뚫린다면 어떨까요? 강릉에서 부산까지 있는 동해선 철도에서 단절된 곳은 영덕에서 삼척 구간입니다. 동해선 구간 가운데 1단계 구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이미 2018년에 개통했고, 2단계 구간인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 구간만 남았습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사업 가운데 나머지 2단계 구간인 영덕 삼척 구간은 2025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 구간만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철화 사업을 통해 디젤 기관차만 운행 가능한 구간에 전차선로가 설치되고 고속 전기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영남권을 잇는 철도망인 동해선은 당초 개통 목표는 2020년이었지만 사업 시행 기간이 연장돼 2025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고속열차를 투입하기 위한 전철화 공사 결정이 늦어진 데다 자연재해와 민원 발생 등으로 개통 일정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이동이 가능해져 새로운 철도 수요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삼척에서 강릉 구간입니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선 전 구간에서 고속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삼척에서 강릉 구간만 시속 60km 정도로 저속으로 달리는 선형 불량 노후 구간으로 사실상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동해선 전 구간의 고속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 철도가 있는 삼척 강릉 구간의 고속화 노선이 필요합니다. 고속열차 투입을 위해 마지막 남은 구간인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48km 연결 구간은 이제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고속화 철도로 뚫리고 최고 시속 260km의 고속열차를 투입할 경우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동해선 전 구간의 고속열차는 결국 빨라야 2031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쪽으로는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도 시작돼 2027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강릉과 제진을 넘어 향후에는 유럽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가장 긴 철도로 주목받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동해선 구축 당시부터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와 연계하는 기능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해안을 모두 고속철길로 이어주는 동해선. 경북과 동해안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더 이상 사업 지연 없는 동해선 고속철길이 뚫리길 기대해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동해선 노선과 개통 시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